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달 전쯤에 하나투자증권 측에서 연간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그곳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가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LIG 넥스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87,000원대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신규 수주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2022년에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4조 1,0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9조 8,000억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형 증가와 더불어서 수출 비중이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일단 이 현대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4분기 자체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겠지만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9조 5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 차질이 왔고 수익성 하락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해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사업 계획과 생산 현재 추이를 고려할 시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다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난 4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현재 1,56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실적이 저점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바텀 피싱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대선 이후에 투자 심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주가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점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증권사의 리포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펀더멘털의 이상은 없지만은 장기 추세선이 뚫린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6%의 증가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타이어 코드 시장의 성장성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